안녕하세요. 사도신경 영어 한줄 해서 오늘 6강입니다. 오늘 6강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영어 읽어볼까요? 예, he ascended into heaven. 자, 그는 자 여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ascended. 자, ascend는 오르다입니다. in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우리 성천을 말합니다. 하늘로 성천하셨다. 예수님은,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오. 우리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시오. and cities on the right 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자, and citie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자, 여기 sit가 여러분 앉다잖아요. sit 앉다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3인칭 단수 히면은 es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 th가 붙어 있죠. 이것은 이제 고대 영어에서 이렇게 es 대신에 th를 붙였어요. 3인칭 단수에서 그게 현대 영어로 와서 이게 es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이렇게 s나 es를 붙이는데 지금 붙였다고 보면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재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오르신 것은 성전은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cities on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팔, 우리 우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게 현재라는 거죠. 현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하신 것은 과거예요. 과거죠, 일이. 그러나 현재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은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cities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the Father Almighty. 전능한, 전능자를 말합니다. 대문자를 썼죠.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He ascended into heaven. And citie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예, 지우고 해볼까요? He ascended into heaven, and citie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예, 반복해서 잘 읽어보시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